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울산 눈수 축구 경기장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감동을 안고 이제 태극전사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이천수, 현영민 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어떤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지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김승규, 그리고 김민재, 김영권, 김태환, 김진수,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그리고 정우영, 손흥민, 조규성 선수가 우리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첫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자, 오늘 상대팀 콜롬비아의 선발 명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스토르 로레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카밀로 바르가스, 혼 루쿠미, 카를로스 쿠에스타, 호안 모이카, 다니엘 무뇨스, 케빈 카스타뇨, 호르에 카라스칼,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주장입니다. 마테우스 우리베, 디에고 발루에스, 그리고 라파엘 도레 11명의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수비수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선축으로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대한민국, 오른쪽에서 콜롬비아가 전반전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아, 이 엄청난 지금 이 환호성, 이 월드컵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예. 어,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들어왔습니다. 콜롬비아 킬러 손흥민이 또 한 번 만들어냅니다. 전반 10분 만에 손흥민이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손흥민입니다. 콜롬비아 킬러예요. 바로 슈팅으로. 지난 월드컵에서의 멋진 모습을 또 골로써 팬들에게 전반 10분 만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주발이 오른발이지만 손흥민은 왼발도 주발이에요. 아, 그럼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온 몸이 무기인 손흥민 선수인데요. 완벽한 손흥민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모이카 선수가 지금 횡패스가 한다는 게 발에 맞고 굴절된 게 손흥민 선수의 왼발. 자, 이건 놓칠 수가 없거든요. 아, 예, 왼발 감각, 예, 느껴보고 싶습니다. 어, 붙어줘야 돼요. 자, 중앙으로 반대쪽으로 올려줍니다. 위험합니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죠. 네, 지금 순간적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온 게, 네, 보레 선수의 헤딩슛까지 뒤쪽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뭐 김진수 선수가 스스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허리가 조금 아픈 것 같은데요. 아까 종전에 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예. 자, 교체 사인이 들어갔고요. 이기재 선수가 이제 A매치 세 번째 경기를 나서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 좀 각도 자체는 좀 많이 열려 보이네요. 자, 손흥민이 때렸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손흥민. 예, 가까운 포스트를 겨냥한 아주 날카로운 프리킥이었는데요. 예. 자, 우리 선수들이 정신 못 차리게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볼 중심으로 두 선수, 세 선수가. 자, 선수들. 자, 콜롬비아 선수들이 지금 좀 격하게 나올 때 우리는 침착해야 되죠. 이런 부분을 걱정을 좀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자, 그래도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팀 동료인 황인범 선수를 빠르게 지금 빼내면서. 그렇죠. 우리는 절대 거기에 말려서는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진영으로 한번 깊숙이 넘어옵니다만은, 아, 김민재의 거대한 벽이 한 번에 끊어냈습니다. 아, 자, 좋아요. 살짝 좋아요. 손흥민의 개인기입니다. 자, 손흥민의 돌파 왼쪽으로 좀 닿아있습니다. 자, 왼쪽에 정우영 연결받고 정우영 때렸습니다만은 맞고 굴절입니다. 그대로 살짝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공격이라는 단어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보는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좁은 공간 탈압박 좋았습니다. 아, 잘 들었어요. 자, 콜롬비아가 찍었습니다. PK가 찍었습니다. 아, 전방 압박에 이어서 PK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또 멀티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VR과 소통을 압박이요. PK가 아닌 프리킥을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디디빨 장면에서 라인 밖의 모습을 살짝 보이긴 했어요. 네, 이기재 선수가 측면에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수비수 한 선수가 지금 골문 앞에 들어왔고. 골문 앞에 하나 들어가야죠. 자, 이기재 왼발! 막아냅니다! 자, 코스가 좋았습니다만은 바르가스가 정말 잘 막아냈네요. 자,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동료 선수들을 살핍니다. 자, 손흥민 잡아내고. 자, 손흥민! 자, 손흥민! 자, 한 번 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또 한 번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자, 일단 몸으로 계속 끊어내는데요. 자, 정우영이 차게 될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손흥민! 들어갑니다! 멋진 세월! 환상적이네요! 정말 오늘의 전반전의 손흥민은 얄미울 정도로 잘한다.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의 지금 원백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환상적으로 떨어지는 궤적!
이것이 대한민국의 캡틴 서흥민입니다. 수비의 벽까지 예측했나요? 그대로 아주 멋진 프리킥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칼로 정말 재단하듯이.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다 일으켰고요. 찰칵 세리머니로 모든 팬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2대0으로 우리가 기분 좋게 앞서가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후반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입니다. 후반전 경기 콜롬비아의 선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콜롬비아, 오른쪽에 대한민국입니다. 네, 후반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무뇨스가 앞쪽으로 빈 공간으로 찔러줬습니다. 자, 돌아서서는 말로예스. 자, 중앙으로 점프, 슛 들어갑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로드리게스가 한 골을 만회합니다. 자, 측면이 뚫렸고요. 자, 여기에서 박스 안쪽에서 이것을 이겨내면서 컷백을 시도했는데 로드리게스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투 패스에 센터백인 김민희 선수가 끌려나왔고요. 이 컷백이 냈던 게 공교롭게도 들어오던 하메스의 로드리게스의 왼발에 걸리면서 이른 시간에 일단 추격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상대를 좀 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좀 흐름이 올라올 때는 한 템포 죽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뇨스가 오른쪽에서 빈 공간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무뇨스가 끌어내요. 또 한 골이 나옵니다. 아,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타라스칸이 한 골을 만회하면서 어느 순간 후반전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무뇨스가 빠르게 반대쪽으로 올라올 때 달려들던 타라스칸이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수비수의 이제 위치 선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박스 안에서의 결국 득점을 하는 건 선수입니다. 볼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이 공격수, 슈팅하는 이 공격수의 위치도 더욱더 좀 한 발 좀 빠르게 붙여주지 못한 게 그대로 좀 실점과 연결이 됐네요. 자, 정우영. 자, 직선패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손흥민. 자, 들어갑니다. 손흥민. 슛! 아, 위로 벗어났습니다. 중앙에는 지금 조규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볼 살아있습니다. 자, 그대로 원거리 때렸는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황인범. 자, 지난 월드컵에 등번호가 없었던 오현규 선수 당당 26번 등번호를 달고 이제 A매치 두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영 대신에 이강인 선수가 또 뜨거운 환호와 함께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반전의 경기의 흐름을 골대 밟고 나갑니다. 위험한 순간을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교체 중에 지금 어수선 상황에서 일단 큰 실점 위기를 한 차례 벗어났습니다. 자, 전진 패스 뒤쪽으로 잘 흘려줬습니다. 손흥민. 자, 여기서 좋은 기회 주다 막힙니다. 오현규 잘 때렸거든요. 골키퍼까지는 잘 벗겨냈는데 무뇨스 선수가 골대 안에서 이 득점을 막아냈습니다. 4년 전에도 이제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잘 가세요를 들으면서 볼리비아 선수들이 떠났는데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2020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감동을 안고 클린스만 감독과 새롭게 출발하는 첫 경기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우리가 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두 골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로 이렇게 평가전이 마무리됐습니다.